오늘은 두찜 로제찜닭을 먹어볼 건데요. 순살 2,000원 추가, 납작당면 1,000원 추가, 치즈볼 3알 2,500원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. 지난번에는 보통 맛을 시켰는데 저는 맛있게 먹었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아 매운맛이 더 맛있어요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오늘은 매운맛을 시켜봤는데 지금 제가 굶은 지 지금 18시간 27분이거든요. 지방이 연소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굉장히 배고파요. 이 어플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단식 추적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. 저는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 거고 뭐 유료로 뭐 기능이 있다는데 저는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. 이제 배달 올 시간까지 하시면 한 19시간 정도로 굶고 두찜 로제찜닭을 먹는 건데 이야 엄청 기대되는데요. 그러면은 제가 먹어보면서 어떤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. 하나 둘 셋. 로제찜닭 먹을까 고기보다 납작당면이 맛있대. 찜닭에 3만원을 태우면 과연 어떤 맛일까.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홍. 짠 치즈볼인데 튀김이 깔끔해요. 매운맛이 맛있대. 아 진짜 약간 크림 까르보 불닭? 약간 막 이 정도 맵기는 되는 것 같아요. 납작당면이 진짜 맛있네. 아, 고기는 이렇게 듬뿍 먹어야 제맛이죠. 와, 아, 맵다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맛이라서 더 느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저번에 그냥 보통맛 먹을 때는 막 엄청 느끼하다는 느낌 별로 없었거든요. 근데 매우니까 이게 더 느끼하게 느껴져요. 신기하네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? 찜닭 시켜놓고 자꾸 당면에 손이 가네.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? 밥 비벼 먹자. 아이고, 밥을 퍼왔습니다. 이게
제 기준에서 한 1인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준에 한 1.5인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? 국그릇에 이만큼이라서. 여기 아니 아까 보니까 이런 걸 주셨더라고. 돌김이랑 참기름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보려고요. 아 잠깐, 요게 참기름이 어울릴까? 잠깐만, 로제에도 주는 거 맞나요 이거? 이야 이거 1인분인데? 오리지널 한 입 먹어볼게요. 신기하다. 이거 로제잖아요. 약간 그 크림 스프 같은데 밥 비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. 저 어렸을 때 그 크림 스프 광고할 때 김밥을 크림 스프에 이렇게 퐁당 빠뜨려서 먹는 막 그런 장면이 TV CF로 있었거든요. 그때 진짜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해봤네. 약간 아무튼 그 크림 스프에 밥 비벼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맛있는데요. 자 가보겠습니다. 아무리 우리가 참기름의 민족이라지만 로제의 참기름. 드셔보세요. 와 신기하다. 야 로제 맛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달달한 참기름 비빔밥이 됐어요. 사실 이게 전체를 다 푼 게 아니에요. 배달 온 거에 3분의 2만 담은 거거든요. 근데 이만큼 남았고 3분의 1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많이 먹어도 이 두 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고 뭐 좀 양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또 이렇게 밥 비벼 먹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한 3인분에서 4인분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다. 근데 로제는 어차피 많이 못 들... 근데 진짜 맛있게 먹었고 제 생각에 한 3명 정도에서 시켜 먹으면 딱 아 맛있다 정도에서 끊으면서 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시죠? 원래 이렇게 막 엄청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아 더 먹고 싶은데 없네 약간 이 정도까지 먹을 때 제일 맛있잖아요. 그래서 제 추천은 3인에서 4인 요렇게 추천합니다. 저는 다음에 먹으면은 한 4명 정도일 때 시켜서 보통 맛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